템보곡 하나 아까 했던 건데 이래서 좀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. 여인의 향기 포르나 가베사라는 곡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영화 여인의 향기 한 70년, 80년대생 분들 웬만한 보셨을 거예요. 그, 봤어요? 아 몰라요. 아 젊으시구나. 저 맹인 해역 장교하고 젊은 학생의 브로맨스 영화입니다. 한번 보시면은 왜 명작 영화라고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. 네. 거기 나왔던 주제가 아마 들어보시면 이 곡은 또 아실 거예요. 끝까지 간다라고 스릴러 영화 했었어요. 이성균 나오는 거 재밌는 거. 그 초반에 이제 벨 소리 계속 울렸는데 그 벨 소리가 이 음악이었거든요.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.
마지막 곡으로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아코디언 연주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곡이고 저 하울의 움직인 성 나왔던 인생의 대전문가니까 산에 요리 구라쿠 이자카야 오너 셰프였고요.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해운대 오실 일 있으면 또 저기 장산에 요리 구라쿠 한번 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